아주 오래전 깊은 땅속에서 악마가 거울을 만들었어. 그 거울에 얼굴이 비치면 영혼을 빼앗겼지. 천상의 신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악마는 거울을 들고 하늘을 향해 올라갔어. 높이, 아주 높이, 빠르게, 더 빠르게. 구름 위를 지나 하늘의 끝까지. 속도가 너무 빨라지자 거울은 뜨겁게 달아올랐지. 그러자 거울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조각들로 부서져 세상에 흩어졌단다.
놀랄 것 없어. 난 거울에 비친 너의 모습이야. 네 눈에 박힌 거울 조각이 날 만들어내. 넌 돌아갈 수 없어, 샤오. 악마의 거울이 박힌 아이를 사람들은 싫어하거든.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우리 둘이서. 이놈한테서 도망치지 않겠다! 기파! 어? 캬, 봤지? 방금 늑대 이빨이 네 다리를 콱 깨물기 직전에 내 화살 한 방으로 보내버린 거 아니야. 뭐? 구해줘서 고마워? 헤이, 알면 됐어. 엄만 날 언제까지 꼬맹이 취급을 하려는 걸까? 전하 제일의 용사 이 가인님이 양치기로 세월을 보내야 하다니. 이 녀석은 여지껏 안 들어오고 뭐 하는 거야? 정령이잖아. 왜 여기에 떨어져 있지? 다쳤나? 어디로 도망가는 거지? 어제는 정령들이 강을 넘어오더니 오늘은 사람들이 나오니 정령들이 사라지면 풀한복이 살 수 없어. 정말? 그럼 우린 어떻게 해? 걱정 마. 이곳은 위대한 강이 지켜주잖아.
저기 여자애. 보이니? 어디? 중간에. 엄마! 엄마 어디 가? 엄마! 샤멜! 누구세요? 아니, 내가 잘못 봤구나. 미안하다, 얘야. 빨리 와. 엄마, 이상한 아줌마. 가자. 아, 엄마! 엄마,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엄마... 갑자기 추워지고 정령들마저 떠나가더니 그날 새벽 하탄이 나타났어요. 하탄? 늑대에게 물린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죠. 하탄은 악마예요. 아무도 하탄을 이길 수 없어요. 악마? 하탄이 집에 안 된다고서는 아무도 살지 못해요. 어서 피하지 않으면 성국 같은 얼음들로 쑥대밭이 될 거예요. 나도 봤어. 어제 양을 몰고 검은 바위 쪽에 갔었는데 산중턱에 커다란 회색 늑대들이 모여 있었다니까. 그래도 여긴 위대한 강이 지켜주니까 그 하탄인지 뭔지도 감이 못 올 겁니다. 맞아. 위대한 강은 아무리 추워도 그래. 온 적이 없지 않나? 그랬었지. 하지만 얼마 전 하류 쪽을 살펴보는데 살얼음이 껴있더건. 아마 위대한 강이 식어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그럼 우리도 어서 피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또 어디로 간다는 말이야? 정령들도 떠나버렸고 위대한 강도 머잖아 얼어버릴 게 뻔해. 뭐야, 가지 마. 야! 이런... 다들 여기 모여 계셨네요. 아, 난 또 여기 족장님 천막이었구나. 저 나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우리가 여길 버리고 도망간다면 그 후엔 괜찮을까요? 하탄이랑 늑대들이 계속 쫓아오면요. 또 도망가요. 그러다간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제 아이들이나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계속 도망만 치지 않을까요? 꼬맹이가 뭘 안다고 어른들 말에 껴들어? 뭐 맞서 싸우기라도 하잔 소리야? 바로 그거예요. 늑대들 상대하는 게 어디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예전에 네 아버지도 늑대들과 싸우... 알아요. 회색 늑대들은 엄청 커서 상대하기 힘들죠. 그치만 우리 부족은 옛날부터 활쏘기로 유명했잖아요. 저도 앞발 닮아서 쐈다 하면 백발백중이거든요. 쟤 아무리 덩치가 커도 두 마리가 덤비면 세 마리? 봤죠? 회색 늑대들을 물리치면 핫한도 감히 넘보지 못할 거라고요. 네 뒤에 누가 있는지는 알고 있냐? 그럼 이제 어떡할까요? 우리가 사철풀이 자라는 이 땅을 찾아 얼마나 먼 길을 넘어왔었나. 그동안 위대한 강이 우리를 지켜줬었지. 이번엔 우리가 지켜줘야 할 때로군. 양치기 노릇도 변변찮은 주제. 어딜 싸우러 나가? 어? 양들이야 가만 냅둬도 지들이 먹고 싸우고 자고 알아서 다 할 건데 뭐. 이놈아! 늑대들은 너한테 죽여줘서 하고 가만 있는데? 아, 나 진짜 잘 싸울 수 있다고! 힘도 얼마나 센데! 볼래? 아이고, 콩알은 기나이다. 엄마 봤지? 내가 들었어.
내 손으로 말도 지키고 엄마도 안 돼! 안 돼! 정훈아 안 돼! 알아들었어? 강해 정령을 놓쳤으니 하탄한테 뭐라고 변명할지 생각해두는 게 좋을 거야. 명심해! 우리가 이곳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을은 얼어붙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늑대의 심장에 화살을 맞춰! 예! 예! 어쩌죠? 카이가 와요. 정말 썩그러기 녀석. 족장님! 저도 도울게요!
아줌마? 난 아줌마가 아니라 위대한 강을 지키는 강의 정령이란다. 강의 정령이라고요? 그래. 나는 강이 시작되는 서쪽 산맥으로부터 조원을 지나 강이 끝나는 북쪽의 호수까지를 다스리고 있지. 근데 그렇게 긴 강을 다스리는데 아줌마는 너무... 너무? 그러니까 너무 작아요. 너무 작다고? 네, 난 위대한 강의 정령은 여하튼 크고 굉장한 모습일 거라고 상상했었는데. 그래? 그렇다면 보여주지. 말하면 요즘 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핫한 때문에. 핫한? 그래. 핫한이 언젠가부터 북쪽 호수를 지배하기 시작하더니 위대한 강의 물길들을 차례로 얼려버렸지. 그래서 강은 점점 더 짧아지고 결국 이렇게 피신하게 된 거야. 그럼 족장님 말씀이 사실인 건가요? 뭐라고 하셨는데? 결국 초원이 모두 얼어버릴지도 모른다고요. 그래 안타깝지만 핫한을 막지 못하면 그렇게 되겠지. 결국 우린 희망이 없는 거네요. 혹시 모르지. 만에 하나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누군가? 그래 핫한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할 영웅. 저 활쏘기라면 자신 있어요. 말도 잘 타고. 아유, 그것만으로는 안 돼. 제 아무리 용맹하고 강한 전사라 해도 힘만으로는 핫한을 이길 수 없어. 하물며 너 같은 애송이는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당할걸. 돌아가. 아직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에게 빨리 피신하라고 해. 난 애송이가 아니에요. 어? 그래요. 엄마도 날 아직 철없는 말썽꾸러기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빨리 어른이 되기 위해. 왜지? 오래전 동생을 잃어버렸을 때 생각했죠. 그때 내가 더 컸더라면, 좀 더 힘이 있었다면 동생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엄마가 슬퍼하지 않았을 거라고.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와 동생을 지켜줄 수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뭐든 열심히 노력했어요. 활쏘기도 말타기도 아파도 힘들어도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날 애송이라고 하는 거죠? 좋아.
그렇다면 너한테 한번 기회를 주지. 이건 나의 영혼이야. 핫한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 핫한의 비밀? 핫한의 성 어딘가에 남은 마지막 온기. 아직 얼어붙지 않은 곳. 그곳을 찾아내서 이 구슬 속의 물을 부어. 그러면 핫한을 물리치고 초원이 얼어붙는 걸 막을 수 있어. 그런데 온통 얼어붙은 곳에서 어떻게 온기를 찾죠? 소중한 건 아무리 둘러봐도 눈에 띄지 않다가 찾겠다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분명 눈앞에 나타날 거야.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아빠, 우리 집에 안 보여. 위험하니까 빨리 들어가자, 어서. 나 별관에서 놀고 싶은데. 카이. 영혼 없이 내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사흘밖에 안 돼. 만약 사흘이 지나도 성공하지 못하면 구슬은 깨져버릴 거야. 내가 사라지면 마을도 사람들도 모두 얼어붙어 버리겠지. 내 힘이 다하기 전에, 구슬이 깨지기 전에 마지막 온기를 찾아야 해.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넌 할 수 있어.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핫한을 무찌르고 마을을 구할 거야. 나는 양각의 수호자, 전설의 영웅! 있었구나.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이걸로 모두를 구할 테니. 아이고. 정말 저 녀석이 해낼 수 있을까? 몰라 몰라, 힘을 저질렀어. 쟤밖에 없다니까. 잘할 거야 분명히. 강의 정용, 아직이야? 다들 그거 찾아다니느라 하루 종일 고생했어. 그럼 일단 배부터 채우도록 해. 강의 정용이 잔꾀를 부린다. 위대한 강이 살아있는 한 한순간도 방심해선 안 돼. 위대한 강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이룬 것들은 언제고 녹아 없어질 수 있어. 알겠니? 알았어, 아타. 아타, 너의 뺨은 이제 너무나 차가워서 아무도 만질 수 없을 거야.
하나밖에. 안 그래? 살아있는 거 다 알거든. 어서 가. 너 나랑 있으면 죽어. 지키는 용감한 전사! 나는 위대한 강의 수호자! 들어봐. 어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 같아. 이제 안 쫓아온다. 놀랬지? 근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냐? 기껏 구해줬더니. 구해줘?
뭐였지? 너 춥구나. 몸이 왜 이렇게 차? 자. 자, 이렇게 해봐. 따뜻하지? 아, 참, 난 카이야. 용감한 천사, 위대한 강의 수호자! 그리고 여기는 전설의 모래폭풍! 이 녀석 보기엔 이래도 우리 부족 최고의 말이야. 같이 수많은 전장을 누볐었지. 특히 죽은 척해서 상대를 방심하게 만드는 재주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 그치? 있잖아, 전에 어디선가 널 봤던 것 같아. 아니, 난 처음이야. 이름이 뭐야? 아타. 아타? 원망이란 뜻이잖아. 대체 누가 그런 이름을 지어준 거야? 가족이 지어줬어. 그럼 가족들은? 날 버렸어. 에이, 그럴 리가. 정말이야. 그러고 보니 하루 종일 굶었네. 자, 먹어봐. 이 녀석 길 잃은 정령인가? 어쩌면 안 무서워하네. 신기하다. 아는 애야. 잘 먹네. 너도 좀 먹어. 왜? 맛없어? 소용없어. 엄마는 더 이상 널 알아보지 못해. 샤무이, 금방 돌아온다던 엄마의 말도 다 거짓말이야. 돌아가자. 그리고 누구보다 차갑고 강한
강해지는 거야. 마녀다! 마녀가 나타났다! 마녀다! 저기 저기! 저들을 봐. 널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젠 죽이려 하고 있어. 모조리 없애버릴까? 그냥 가자.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아타라고 부를게. 아탄 원망이란 뜻이지. 아타, 원망 속에서 우리 하나가 되는 거야. 너 살고 싶거든. 네가 누구고 무슨 목적으로 우리 숲에 들어온 건지 말하시지. 나는 용맹한 전사, 위대한 강을 지키는 수호자 카이다. 뭐라고? 이 숲에서 위대한 자는 대도적의 후예인 나 제재린뿐이야. 내 앞에서 위대하다는 말 따윈 쓰지 마라. 바보, 위대한 강은 원래 이름이 위대한 강이야. 뭐야 저 녀석. 너 방금 나보고 바보라 그랬냐? 어디서 입만 산 녀석이 내 땅에 굴러들어와가지고 깜짝대고 있냐? 여기가 네 땅이라고 어디 써 있어? 난 안 보이는데. 우린 이 숲에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왔어. 그러니 당연히 내 땅이지. 그렇게 치면 난 위대한 강의 소자니까 강이 흐르는 모든 것은 다 내 땅이야. 깐죽이 껄떡이. 네 녀석이 배짱 좀 있나 본데 나한텐 어림도 없어. 너 같은 꼬맹이는 10명도 상대할 수 있어. 건방진 놈. 그렇다면 정식으로 대결하자고. 얼마든지. 그래, 이번엔 티가 뜨고 치고 나무 타기로 대결하자고. 좋아. 저 꼭대기에 있는 감시 초소에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알겠지?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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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힘내! 깜짝하게 해주라고! 출발!
핫한에서? 말세! 이겼다! 어때 깐죽이? 숲에서 날 이길 자는 없다고! 비록 나 제제님을 이기진 못했지만 나무 꼭대기까지 쫓아온 녀석은 네가 처음이었어. 그래서 지금부터 카이와 아타도 내 동생들로 삼기로 했다. 앞으로 우린 모두 한 형제고 가족이야. 동생은 누가 동생? 나보다 키도 작은 게. 자. 내 숟가락, 내 숟가락 어디 있지? 여기 있었는데 너 혹시? 이건 됐건데? 야, 저번엔 거울 몰래 가져가더니 이번엔 숟가락을 훔쳐? 수염 다듬을 착각하자. 거짓말! 그깟 염소 수염 다듬는데 거울이 왜 필요해? 염소 수염? 이 자식이! 오냐? 너 이참에 내가 그 염소 수염 아주 그냥 뽕! 아이고! 아이고! 일로와! 잠깐만 거기는! 먹을 거다! 먹자! 잘 먹겠습니다! 대장! 지금 뭐 먹는 거야? 맛있는 갈비! 갈비? 그게 무슨 갈비야? 아하, 모르는 소리! 이렇게 먹고 싶은 음식을 상상하면서 먹으면 훨씬 맛있다고! 맞아, 맞아. 돌주먹! 너는? 난 계란찜! 난 찐빵! 카이! 넌? 난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국수! 국수? 응! 밀가루를 조물조물 반죽한 다음에 칼로 착착 썰어서 가진 야채들이랑 푹 끓이면 입안에서 그냥 살살 아타, 너는? 나도 그거 배가 별로 안 고파서 너 먹어. 나도. 다들 나한테 왜 그래? 그야 우리 형제 중에 막내니까. 나중에 우리 집에 가면 엄마한테 진짜 맛있는 국수 끓여달라고 할게. 안 가봐도 돼? 가족들이 생각나서 그럴 거야. 어디로 가는 거지? 근데 내가 그 얘기 했었나? 이 숲에 가끔 늑대들이 나타나거든. 뭐?
위험하지 않을래나? 아타는 빈털터리 같아 보이고 카이는 어때? 보침이 수상해. 묵직해 보이는 게 뭔가 있어 보여. 감나가는 거였으면 좋겠다. 아리 주먹만한 보석 같은 거? 캬, 그런 거 하나만 있음 우리 1년 내내 배부르게 살 텐데. 1년이 뭐야, 평생이지. 좋아, 카이를 털자. 형제끼리 훔치는 건 나빠. 그런가? 이 자식도 내 숟가락 훔쳐가는데 뭐 어때? 아니, 나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 뭐야! 자자, 싸우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린 형제니까 훔치는 건 안 되지. 대신! 뭐든 함께 나눠야지. 안 그래? 형제잖아! 이렇게나 대단한 도적님이 코앞에 계신 줄도 모르고 우리가 한 수 배워야겠는데. 이건 아주 희귀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아리 주먹만한 얼음. 이 바보야, 너 때문에 금 갔잖아.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네가 그런 거지. 그래도 이 정도면 꽤나 감나갈 거야. 팔면 몇 달치 식량은 그냥 구하겠는데. 근데 우리가 훔친 걸 카이가 눈치채면 어떡하지? 큰 거 한 건 했으니 자잘한 도둑질은 용서해 주지. 늦었네, 고수를. 못 찾았어. 그 녀석이 예전에 널 버린 오빠였겠지.
능구렁이 같은 강의 정령이 잔패를 부렸군. 어쩐지 비실비실한 꼬맹이를 보낸다 했더니 널 이용하려는 거였어. 아니야, 오빠 날 몰라.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하지. 널 예전에 버렸으니까. 그리고 잊어버린 거야, 까맣게. 그런데도 불쌍한 우리 아타는 미련을 못 버리고 있으니 내가 해결하는 수밖에. 내가 가져올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번에도 주저하면 알지. 그땐 내가 가서 녀석을 죽이고 강의 영혼을 빼앗아올 거야. 와, 이 녀석이 지주인 닮아서 성깔 있네.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왜 내 손에 들려 있을까? 돌려줘. 여기. 그 쌀쌀 맞기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부족과 위대한 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거야. 물론 너희 같은 녀석들은 이런 일에 관심도 없겠지만. 신기해 보여서 잠깐 구경한 거야. 막 다시 넣어두려고 했다고. 진짜로? 짐을 뒤져서 꺼내놓고 잠깐 구경? 못 믿겠는데? 못 믿을 건 아타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타가 냉기를 뿜어내는 걸 폭포가 봤대. 거짓말 마! 여기 주변을 봐.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지만 훔치려던 건 너잖아. 잘못을 죄 없는 아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 용서 못해. 사실이야. 아타. 조심해. 그거 이리네. 너 괜찮아? 무슨 일이야? 그거 이리네. 아타. 이번엔 빠지지 않을 거야. 카이, 도망쳐. 뭐해? 맡겨둬. 자, 받아. 여기, 여기. 자, 제, 자. 잡았다. 좋았다. 어서 이리네. 안 그럼 너희 다 죽어. 좀 차려.
샤무이가 틀림없어. 수염, 돌주먹, 짧은 다리, 우리 식구들 모두 좋은 녀석들이었어. 못난 나를 대장이랍시고 끝까지 믿어주고 무슨 일을 시켜도 군말 않고 따라줬는데. 어릴 적에 사고로 헤어졌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아타가 네 동생이라면 왜 우리를 공격해?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탄한테 조종당했던 거야. 강의 영혼을 가져오라고. 강의 영혼은 하탄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으니까. 그 구슬 같은 게 하탄을 없앨 수 있다고? 그래. 그런데 빼앗겨버렸어. 그게 없이는 샤무이도... 따라와. 퍼퍼! 퍼퍼! 살아있어 퍼퍼! 퍼퍼? 하탄이 가져간 구슬은 가짜야. 이건 훔친 게 아니라 귀한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해야겠다 생각했지. 왜 그래? 정말 이 구슬로 하탄을 없앨 수 있다면 나도 도울게. 이거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야. 구슬이 깨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탄의 성은 회색 늑대들이 지키고 있어서 그냥은 아무도 못 들어가. 그치만 술로기왕 차칸이라면 얘기가 다르지. 술로기왕? 그래, 술로기왕. 그 녀석은 회색 늑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아주 오래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차칸의 발굽에 박힌 가시를 뽑아줬거든. 가시? 그래서 언젠가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는 약속을 했대. 이게 그 서약서라고. 봐봐. 이 흙덩이가? 카이, 밧줄 올려. 여기. 차카는 성질이 급한 데다 시력이 나빠. 올가미를 걸어서 멈춰 세운 다음에 서약서를 눈앞에 들이대야 돼.
어떻게 몸을 숨겨? 역시 인간은 믿을 게 못 돼. 그러냐 아타? 이제 한 몸이 되어 영원히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너는 나한테서 도망칠 수 없어. 호수에 버려진 널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이제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넌 그저 얼음 속에서 나를 지켜보면 돼. 넌 내 그림자가 되는 거야. 이제 샤무이는 하탄이야. 좋아, 침착하게 잘 조준해서 성공이다! 이때다, 빨리 뛰어! 이 서약서 진짜 맞는 거지? 그렇다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니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받은 거라고.
이제 손님들을 맞으러 가볼까? 왜 이렇게 잠잠하지? 뭔가 수상해.
하탄의 섬 어딘가에 남은 마지막 온기, 그곳을 찾아내서 이 구슬 속의 물을 부어. 그러면 하탄을 물리치고 초원이 얼어붙는 걸 막을 수 있어. 없어. 온통 얼음뿐이야. 대체 어디에 온기가 남아있다는 거야? 버려지고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았어. 날 원하지 않았던 거야. 난 잊혀진 거야. 샤무엘, 엄마랑 나는 널 한 번도 버린 적 없어. 잊은 적도 없어. 항상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언제까지나 사랑할 거야. 네가 어떤 모습이라고 해도 그럴 거야. 과연 그럴까? 그러면 날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샤무이는 어딨어? 네 동생, 널 떠났어. 너희가 그 아이를 버린 순간 걔도 널 마음에서 지워버렸지. 그럴 리가 없어. 샤무이는 나랑 집에 돌아갈 거야. 엄마가 기다리는 집으로. 이제 와서? 버림받고 다 죽어가는 샤무이를 살려낸 건 나야. 아니, 샤무이가 날 살려낸 건가? 뭐, 상관없어.
소중한 건 아무리 둘러봐도 눈에 띄지 않다가 찾고 나면 늘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곤 하지. 이 비밀은 하탄의 심장이야. 심장은 얼어있지 않은 거야. 멈춰! 온기는 얼음 속에 갇힌 샤무이야. 이젠 강의 영혼도 깨져버렸으니 너 따위가 무슨 수로 나를 이길 수 있겠니?
네가 아니면 이기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나도 네 덕분에 하탄을 물리치고 형제들을 구했는걸. 카인, 우린 형제니까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숲으로 와. 어. 그리고 샤무이, 너도. 회장, 안녕. 안녕. 시간 흘러 날 알아볼 수 있겠네. 소중한 추억까지 서머리. 이제 집에 돌아왔네. 자. 서머리. 이리 와. 우리 아가